안녕하십니까? 서로의 생각이 막히지 않고 오해가 없으려면 소통이 중요하죠. 막힘없이 소통하는 행복한 인천교육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창현 교육감이 행복교육 도약의 해 실현을 위해 학부모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살핌, 울림, 온기, 맑음이 있는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올해를 행복교육 도약 실현의 해로 정하고 교육정책 및 주요 현안을 학부모들과 소통,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창현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마련한 공감 토크는 인천교육정책에 대해 알리고 학부모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행복 공감 토론이라는 그 자체에 걸맞게 이렇게 원탁 테이블로 해서 굉장히 큰 호감을 갖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진다면 모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감 토크는 오는 10월까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등 지역별 3회, 총 15회로 이 시간에 제안된 의견들은 향후 관련 부서를 통해 인천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교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각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신임위원 8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으로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실시된 것인데요. 신임위원 연수, 위원장 연수로 나눠서 실시된 이번 연수는 각 역할의 이해와 소임을 위한 직무연수 강의와 교육감 특강, 행복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 이창현 교육감은 학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교육 공동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9월에는 제6회 전국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알차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전국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이 오는 9월 말 인천대학교에서 열리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대학교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전국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예술교육 성과 발표 행사로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예술 동아리, 체험 활동 등의 전국 초중고 150여 개 학교 4,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교류 활동으로 전국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취감 향상 및 예술을 통한 총체적 화합의 장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교육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다문화교육 지역사회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9년부터 다문화 가정 및 학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자체 등 연계기관에 인적, 물적 자원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과정 및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 방안 등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출신 국가나 어떤 법적 어떤 지위 이런 거와 무관하게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 중 하나, 바로 나눔이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을 주축으로 한 행복 나눔 봉사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나눔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인천 행복나눔 봉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봉사단 선서를 시작으로 자원봉사 기본 개념, 활동 방법 안내, 활동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소양 교육은 물론
거리로나가 자원봉사에 관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항상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천 행복나눔 봉사단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천 교육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봉사단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낫죠. 교육 역시 공동체가 함께 소통해야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세상을 만드는 인천교육, 오늘 인천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